압도적인 대한민국 국방무기 10. 1. 기동전차 KE 블랙판서스.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인 KE 블랙판서스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동전차로 손꼽힌다. 기동성과 화력, 전투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전장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장한다. 2. 고고도 미사일 체계. 대한민국은 적 기체나 미사일의 탐지 및 격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체계는 현재 지상 해상 공중에 배치돼 있으며 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우리 국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3. 정보통신 체계. 국방 분야에서 정보의 처리와 통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공군 F-35A 전투기. 대한민국은 최신식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목적 작전 수행과 동시에 고도의 항공전과 공중 우세를 실현할 수 있는 군용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방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한민국의 군중 전쟁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5. 잠수함. 대한민국은 현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해역 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에게 위협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은밀한 군사작전과 핵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국방 무기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방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6. 항공모함. 대한민국은 최신식의 항공모함을 보유하여 해상에서의 군사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 항공모함은 공중전과 해상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국방력의 중추로서 전략적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7. 지상방공미사일 체계. 대한민국은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지상방공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체계는 고도의 탐지력과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며 우리 국토와 군사시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8.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주포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 중 하나이다. 이 자주포는 뛰어난 사격 정확도와 화력으로 인해 전투 중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자주포는 기동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적인 유연성을 제공하여 전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9. 무인항공기 시스템. 대한민국은 최신식의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격, 정찰 및 탐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적의 공격을 빠르고 정밀하게 탐지하여 미사일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공중방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10. 센트리 로봇 시스템. 대한민국은 센트리 로봇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다. 센트리 로봇은 지능적인 탐지와 공격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무인으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전투력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다. 앞서 소개된 10가지 무기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급격하게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밖에도 놀라운 성능의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자주 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국방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